안녕하세요. 민들레미즈 김용수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오랜만에 하네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에서 아코디언을 만들려고 준비가 착착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 보시면은 이 마이크가 달려서요. 보이시죠? 들리시죠? 이쪽에도 달려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아, 이쪽이 지금 안 꼽혀 있네요. 꼽으면은 이 마이크가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코디언을 국내 생산을 하면은 이 아코디언을 그 뭐라 합니까? 지금 그, 자, 이거 꼽아 보겠습니다. 빠졌네요. 자, 보세요. 이거 꼽으면은, 선이 없어요. 자, 여기. 아! 이쪽에도 마이크가 하울링이 생기죠. 이렇게 무선으로 가기 때문에 첫째 하울링이 안 생겨서 좋습니다. 제가 그 지금 왜 이거 마이크를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이 마이크를 팔고 있어요. 소비자가가 지금 37만원인가 하는 마이크인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을 뿐 아니라 무선으로 되어 있고 충전을 한번 하면 5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좋고요. 근데 이걸 본격적으로 지금 저 안 팔았어요. 안 팔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를 하는 근본 이유가 제가 그 아마 늦어도 뭐 6월달 안에는 국내 제품을 지금 만들고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리드 제작 의뢰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분 분석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출시를 하면 마이크 내장형으로 출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잘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첫째 이 마이크의 특징이 뭐냐면 하울링이 안 생겨요.
그 여러분들 마이크 갖다 대고 번거롭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래 가지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피커가 어디 있는고. 자, 요게 스피커입니다. 요게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수신기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요 까만 거 가운데 달려 있죠. 이 수신기가 달려 있어 가지고 송수신기 타입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으면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악기를 치면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소리가 좋으면은 한 시간 칠 거 두 시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시제품을 올달에 지금 내놓으려 하는데 그 어버이날 겨냥해서 제가 내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주문 생산 10대 우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 어떤 걸 하려 하면은 41건반 96 베이스 3열 만들어 낼 겁니다. 그리고 무게는 지금 10kg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10kg 같으면은 뭐 어지간하면 다 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악기는 요 악기를 모델로 모델링 하니까요, 한 두세 모델 지금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들을 생산해 가지고 뽑을 겁니다. 그러면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소리 빵빵이 좋게 나오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이 마이크를 내장형으로 무선으로 해 가지고 송신하는 무선 송신기로 해 가지고 송신을 하죠. 그래서 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그 뭐 부착을 하든지 내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출시를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지금 그 악기를 국산화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제가 지금 악기가 한 140대 있어요. 이 악기들을 좀 저렴하게 그 악기 출시 전까지 자금 마련을 위해서 좀 세일을 해드릴 거니까 문의해 주시면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멋진 악기가 국내에서 생산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수원점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수리가 많이 들어와요, 수원점에. 근데 이제 수원에 지금 그 저는 구미에 있고 월요일 화요일 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아들하고 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그 KBS 전국 노래자랑 그 건반 치시는 송승호 선생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에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아마 내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저도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에이스 하는 사람이 그 대한민국에 세 사람이서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명이서 에이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제가 그 AS 인력을 한 5명까지 제가 늘릴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제품 생산하면서 완벽한 AS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으로 갖고 있는 악기들하고 교환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그 본 갖고 계신 악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걸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는 걸 갖다가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거의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이 좋은지 그 지인들이 좋은 지인들이 주위에 많아가지고 쉽게 그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으니까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저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원에는 공휴일은 안 엽니다. 공휴일은 안 열고 저희 아들이 그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요. 그 노는 날은 악착같이 챙겨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요즘 뭐 세월이 그러니까 꼭 급하고 하셔야 되는 분은 구미로 오시면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달라 하면 엽니다. 그러니까 구미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요즘 이제 그 최근에는 그 택배로 악기를 받고 택배로 붙이니까 많이 상해요 물건이. 그래서 보내실 때는 사과 케이스에다가 넣으셔가지고 2중 3중 포장하셔가지고 택배로 보내주시고 수리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낼 때는 사과 케이스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버스편으로 버스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거의 악기가 안 상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번거롭게 뭐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에 멀리 계신 분은 그래 잘 포장해 보내주시면 제가 AS를 그 수리를 해가지고 버스편으로 그러니까 뭐 만 원만 운송료 물어 더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에 가서 붙이는 건 저희들이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카톡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고 왜 연락을 안 하냐. 제가 카톡을 그 뭡니까 잘 보긴 보는데 자주 안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자로 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그 저도 이제 세대가 거의 70이 다 돼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악기는 그 뭡니까 그 이제 그 어떤 악기가 어떻게 해야 소리가 좋아진다는 거는 제가 노하우가 다 쌓였습니다. 다 쌓였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악기 생산할 거예요. 좋은 악기 세계 그 우리나라가 K-POP이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저도 그 세계적인 악기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만들 수 있고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감사합니다.